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손이 우리 자국이 들어가야 또 우리의 그 어떤 나중에 훗날 20년 뒤에 결혼 기념일. 오 마이 갓! 와우! 진짜 대단하다. 역시 마이 와이프. 마이 와이프 역시 확실해요. 네, 하스밴드. It's a beautiful night. We're looking for something dumb to do. Hey baby. Oh, 나쁘지 않다. Husband and wife. 야, 잠깐만. 아니, 진짜야. 아, 우리 진짜 운명인가 봐요. 허니문 줄 아세요? 와이프 한다면서요. 야, 여보. 야, 아, 이거 버릇 뭐? 뭐 우리 너무 많이 늙었다. 아, 2PM의 막내는 이제 준케이다. 네. 이제 준케이다. 이거 안건이 찬성으로 끝나면은 네. 진짜 그냥 막내가 되는 거예요. 네네. 들어왔고 아~ 저의 와이프 니쿵 씨가 네. 네. 이걸 또 들어온 겁니다. 이 안건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 아, 우리 준케이는 항상 본인이 young boy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Forever young. 네. Young forever. 네.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서포트 한다고. 오~ 그래서 이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내 되고 싶든 애기 되고 싶든 애기 제가 뭐든 늘 서포트 하겠습니다. She's got a point. She's an icon. She's a legend. And she is the moment. Now come on now. 민준이가 전역하면 니가 지금 예, 예. 그거 중에 왔어요. 저기 자기 투어 중에. 예, 예.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다 니 팬이야? 와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기다려주시고 저랑 같은 입장이에요. 기다리는 입장. 여러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몰라요. 저희 둘이 결혼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다들 들러리입니다. 김민천 씨라고. 김민천 씨. 김민천. 김민천이요. 김민천. Oh my god, that was so funny. 네버 엔딩 허니문. 그렇습니다. 정말로 너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여기한테 여기 앞에 이분이 이제 친구예요. 니쿤 씨 오랜 친구. 이제 이 친구를 떠나서 저한테 이제 시집을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자 그분과 이제 끝났어요. 헤어지는 마음. 그러면 여기는 네. 민준 씨의 전 여자친구 전 부인 이제 이 사람 사람 따라서 잘 가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가라고. 안녕. 하나 둘 셋. 저의 새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아 내가 부인이야? 아 제가 부인할까요? 뭐 그 정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번갈아 하면서 하죠 뭐. 하죠. 네. You and I, God has made us. We fall in love. We fall in love. We fall in love. Love, love. 여보. 너무 좋다. 여보 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여보. 좋네, 우리 여기서 살면 참 좋겠다. 그거 아닌 것 같아. 아 맞다. 벌레 많아. 벌레 너무 많다. 와 여기 진짜 데이트 코스에 딱이다. 네. 많아서 배워. 너무 예뻐요. 여기 이제 우리 결혼식장 여기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순간 이거 맞아? M. 당신 체포합니다. 오십시오. 빨리 갑시다.
있어. 내가 나중에 사줄게. 형이 사줄게. 아, 나 진짜 사줄게 나중에. 아, 나 살 거야. 형이 사줄게 나중에. 가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살 거야. 나 나중에 다녀. We're not getting that. I'm sorry. 얘들아 힘내. 야. 파이팅! 사랑해! 죽지 마, 얘들아! 얘들아, 살아서 와!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딱 해가지고 살아서 와라! 맞아, 가야지, 도망가! 제가 쿤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오랫동안. 그때는 그냥 어렸으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느낌? 느낌이 되게 잘 통했어요. 그래서 저도 쿤이를 되게 잘 챙겨주기도 했고, 뭐 쿤이도 믿고 따라와 준 것도 있고, 쿤이가 저를 너무 사랑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야 돼요, 세상에. I love 민준이. 쿤아! 짠짠짠, 나를 기다려줬 쿤! 나를 기다렸 쿤! 나를 기다렸 쿤! 우리 하트 크게 넣었구나. 아니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 I love 민준이. 여기 민준이 넣어놨고요. 쿵쿵, 제가 지어준 쿵쿵 별명. 그리고 여기 쳤어요, 네버엔딩 허니문. 와, 네버엔딩 허니문. 긴 시간이 흘렀어도 역시 끝나지 않는 우리 부부의 마음. 정말 이 부부의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걸 오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올해 또 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부부 생활에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우리의 우영이 있죠. 우리 아들 우영이. 아들이에요. 우영이가 아들이에요. 그렇게 되나요? 아무튼 뭐 우영이 네. 우리 병아리 같은 우영이를 또 이제 데리고 와서. 야 우영아, 손을 좀 닦는 게 어떻게 돼? 야, 손에 뭐 물이 많아. 내 손 봐봐, 손 안에 무슨 물이 엄청 많아. 아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김민준. 와 저 여유. 역시 나의 부인. 우리 아들 너무 못해요. 어떻게 해 우리 아들. 여보 그동안 어떻게 해, 아니 이거 이거 키웠길래 이런 이거 이렇게... 성도 하나도 제대로 못 빚어요. 와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너는 네. 나랑 여기서 자야 돼. 허니문이니까. 허니문 여기서 자고. 그럼 내가 나. 우영이는 나도... 요 중간에서 우리 아기잖아요. 우리 아니, 아니. 우리가 낳은 아기. 아니. 우리가 낳은 아기. 중간에 아, 누워봐봐. 아니, 내가. 아니 나는. 아니 나는. 나는. 저 소파를. 네? 나는 이 소파를 이용하게 해줘. 어 알았어. 아니야. 괜찮아. 아 오늘 진짜. 아 무서워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첫 여행이야. 우리 허니문에서 우리가 낳은 아이예요.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 응예! 응예! 어릴 때부터 애가 남다르죠? 또 우리 집은 응예! 응예! 아니 결혼한 거 따지면 얘 3살밖에 안 됐어. 맞아. 응예! 3살인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그러지? 양구에 군대도 갔다 오고. 3살부터 군대 가서 한 살부터 군대 가가지고. 꿇어 이 사부님. 야 내가 시키는 건 네 꿇어. Bitch sit down. Me humble. Sit down.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 앞 내가 도망가면 이렇게 돼. 넘어진다. 잘 봐봐. 네가 나와 결혼을 해준 순간에. 성훈이 먼저 찍었어요. 나의 자서 문 열고 내려. 헤이. 좀 맞다.
늙어와. 늙어가지고 정신머리를. 늙어가지고 정신머리를. 자, 두 분 탈락하시고요. 자, 그런데요, 나도. 순둥이 마셔봐라. 뚜뚜뚜뚜뚜. 안 줘요. 앵글이 나와? 안 나와요. 자, 운동체 생활에서 뭐 하는 짓인지.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회사에서. 네, 갑자기 그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그 갑자기 대구를 간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를 가가지고 있다가 내가 그래서. 아, 정말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구나. 이렇게 정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오해를 쌓고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러면서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쿤이를 만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쿤이를 딱 만났는데 내가 쿤이한테 얘기를 했죠. 아, 나는 모르겠다. 나는 지금 회사에서 염생도 지금 한 3년쯤 한 상태였고 네. 자꾸 무슨 기회가 주어져도 데뷔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뭔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내 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뭔가. 그 와중에 쿤이가 네. 이제 우리 같이 해야지. 끝까지 가야지. 다 하면서 딱 그걸 뭔가 그 표정이 너무 그 눈이 되게 동그랗잖아요, 얘가. 네. 뭔가 되게 하잖아요. 네. 눈물이 막 약간 젖은 그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아, 해야겠구나. 알았다. 가자. 대화 됐나 봐. 와, 너 진짜 잘했다. 이거 대박이다구나. 야, 너무 예쁘다, 별. 지훈 개. 어우, 좋은가요? Yep. 너는 나의 별. You're my star. It's my heart. 줄게. 지훈 개. 어우. 자, 니쿤. 짜잔. 콜라. 콜라산.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니쿤. 니쿵쿵 쿵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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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 헤이 따라라라 따라라 얘기하고 싶은 게 그날 민준이가 다쳤는데 병원에서 깨자마자 첫 마디가 애들 잘 끝냈어요? 그랬어요. 그거 듣고 너 미쳤어? 아무튼 그거 끝나고 나서 뭐 민준이랑 태국 갔다 오고 나서 지금은 조금 쉬고 있어. 아, 결혼했죠 우리 허니문. 네. 네. 이혼 할 거예요. 네. 아니 마술학교는 언제 나와요? 할 거예요. 네. A divorce? Sure, divorce. Hey, you got it, Toots. And here's a picture even you can figure out. It's a door. Use it. That's a door.